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에 걸쳐서 환영식도 있었고요. 영국 시간으로 만찬 행사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볼 텐데요. 제목으로 보시죠. 국빈 방문, 영국 국빈 방문 얘기인데 윤동주 시인가 셰익스피어 얘기가 나왔네요. 작가들, 양국 작가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일단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밤입니다. 이 모습이 좀 공개가 됐는데, 국빈 방문 환영식 장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환영식과 그리고 만찬 모습까지 쭉 전달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네요. 굉장히 뭔가 길어 보이기도 하는데 좀 압축을 좀 했고요. 자, 그리고요. 영국의 국왕 찰스 3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각각 뭔가 얘기를 꺼냈는데 양국을 많이 배려하는 듯한 그런 말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Son Heung-min's right foot.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orea has matched Danny Boyle with Bong Joon-ho, James Bond with Squid Game, and the Beatles' Let It Be with BTS's Dynamic, or Dynamite, was perhaps what the poet Yoon Dong-choo While the wind keeps blowing, my feet stand upon a rock. While the river keeps flowing, my feet stand upon a hill. To me, my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 양국의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가들을 인용해서 작가들이 남긴 작품 속의 어떤 대목들을 인용해서 서로 화답을 한 거군요. 그래서 제목이 윤동주와 셰익스피어 이렇게 좀 달려 있었습니다. 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지금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네. 예포 뭐 숫자 같은 것도 네.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영국 방문은 많이들 했는데 네. 국빈 방문한 경우는 그럼 언제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세 번째고요. 예.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0년 정도 지나서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서 이제 국빈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그럼 어떤 의미가 좀 될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말 그대로 예. 이분을 잘 모셔서 예. 서로 간에 우리가 얘기할 부분,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잘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브렉시트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영국과는 경제 규모나 그다음에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한다는 게 결국 예. 우리나라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한테 잘한다는 거잖아요.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 이 뜻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 해외에 나가보면 예.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 뭐 대통령이 뭐 일을 잘했다 그런 걸 별개로 차치하더라도 아, 대통령 그와 상관없이 나라 자체를 봤을 그렇습니다. 때 그렇다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 또한 오. 자기가 상대국 정상으로부터 좋은 예우를 받았을 때 예.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잘해서 그렇다 예.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 영국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예. 또 우리도 영국을 통해서 하고자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극진한 예우를 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요, 영국 언론도 사실은 저런 모습이 영국에서 사실은 이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양국 언론들이 어떤 저런 모습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영상 두 개로 나눠서 전해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번 방문의 이제 형식적인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와 영국이 그럼 같이 뭘 하겠는가. 이건 내용 측면이 지금 예고된 게 있거든요. 오늘 밤 한 좌정 무렵에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예의가 나올 텐데 지금 예고는 돼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다우닝가 합의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목적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전 관계. 그럼 지금까지는 포괄적 창조적 동반전 관계. 뭔가 좀 이렇게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드네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이 합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좀 제안을 했다 영국 측에. 그리고 영국 측에 그걸 받아주는 이런 형식으로 합의가 나올 것이다. 이때 일단 예고가 된 상태인데, 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 네. 일단 내용을 좀 이 다우닝가 합의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을 담는 건지, 아까 제가 무슨 포괄적 뭐 창조적이 뭐 글로벌적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선뜻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고 네. 이게 만약에 오늘 발표가 돼서 양국이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국 관계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다우닝가 합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첫 번째 국빈 방문이라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지금 세기의 이벤트가 두 번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영국의 한 세대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차이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국왕의 어떤 권위와 어떤 그 이제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이 한국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첫 번째 국빈 방문으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첫 번째 국빈 방문인데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1년에 한 해에 두 번밖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국빈 방문은 두 번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 총리도 그리고 예. 찰스 국왕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주목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 가운데 나오는 다우닝가 합의는 예.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의 관저 아닙니까? 그 주소예요? 그쪽에? 네네. 예. 다우닝가 10번지 그 안에 가서 가장 핵심적인 걸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데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까지는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 이름만 들어도 조금 이렇게 구체적이기보다는 예. 조금 뭔가를 또 좀 추상적으로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 그리고 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상황 등을 비롯해서 예. 이 국제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 관계로 된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세부 MOU 체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 국방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이 국왕의 국빈 초대 예. 그리고 또 다우닝가 합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사절단이 70명 정도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반도체 협의라든지 방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 보니까 이승환 전 행정관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보니까 좀 많이 적응 갖고 오셨네. 그걸 지금 쫙 설명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아까 무슨 포괄적 창조적에서 글로벌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영국 등등이 우리나라하고 좀 협의도 하고 한국에 도움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좀 해보겠다. 큰 틀에서는 그거고요. 반도체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예.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찰스 국왕이지 않습니까? 예. 찰스 3세 국왕인데 이분이 왕세자를 몇십 년간 왕세자를 나이가 하지 않습니까? 거의 70 넘을 때까지 네. 왕세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국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처음으로 누구를 국빈으로 초청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거죠. 대한민국의 오. 대통령이 갔다. 그거는 시사하는 점이 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1년에 딱 두 번 할 수 예. 있거든요. 예.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 아, 그러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다음 달쯤에 또 누구를 하나 할 뜻도 있다 이 뜻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아무튼 뭐가 그냥 화려해 보이죠? 아무튼 뭐 국빈에서 이제 아무튼 화려한 영상 좀 전해드렸고요. 자, 일단 요 내용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방문 중이잖아요, 영국을. 이런 가운데 어제 밤 늦게 북한이 쏘아 올렸습니다. 정찰 위성입니다. 이걸 가서 이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 매체가 좀 관련해서 좀 소식을 전했죠.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종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 위성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이 정찰에서 쏴 올리는 그 모습들이 장면 있지만 또 맨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머리가 났다. 뭐 고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신머리까지 포착이 됐다. 이런 것까지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해보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게 네. 지금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몇 차례 시도하는데 일단 이게 세 번 정도 알려졌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북한이 왜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대전에서 정보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력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이 당연히 있어야죠. 아. 그렇지. 과거에는 북한이 뭐 정찰 총국을 통해서 예. 뭐 공장원을 이제 침투시켜서 이렇게 예.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북한도 그에 맞는 군사력에 걸맞은 예. 정보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예. 차원에서 정찰 위성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 뭔가를 좀 들여다보고 싶다. 그래야지 군사적으로 뭔가의 본인도 파악하고 알 수 있다. 이 뜻입니까? 당연하죠. 뭐 한반도 이제 인근에 뭐 접근하는 뭐 미국의 예. 전략자산들이라든지 아. 한국군의 동향을 포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전쟁에서는 이 눈이 없이는 결국 전투를 하지 못하잖아요. 예. 뭐 그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게 정찰 위성이니까 관련 국제기구에 이런 거를 언제쯤 우리가 쏴 올리겠습니다. 통상 국가들은 이렇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북한도 통보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통보한 시점보다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발사를 했다는 건데 이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뭐 한 시간 정도 빨리 예. 좀 발사가 됐는데. 굳이 그 한 시간인데 그걸 왜 안 지킨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의 이제 그 오늘 이제 동창에서 발사한 발사대를 보면요. 예. 지금 어제 야간 상황으로 추정하고 본 건데 그 이동식 그러니까 발사대 예. 위에 이제 그 우주 발사체를 탑재하고 조립을 완료하고 탑재하고 연료 예. 주입을 아마 끝낸 상태일 겁니다. 예. 액체 연료잖아요. 예. 액체 연료를 로켓에 장시간 주입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 결국은 만약에 북한이 계획된 시간 내일 오전 중에 만약 발사를 못할 경우에는 예. 그 오늘 날씨 지금 동창리의 오후 날씨가 점점 나빠져요. 아.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기습이라기보다는요. 예. 어차피 뭐 한미일 정보당국이 다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예. 기습이란 개념보다는 발사 준비를 마치자마자 예.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명령을 내려서 아. 발사한 것이지. 자칫 날씨가 또 안 좋아지면 이게 불발될 수도 있으니 이런 걸 걱정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사를 못하면 연료를 다시 빼야 됩니다. 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결국 그러면은 북한이 예고한 그 날짜에 못 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또 다시 또 보면은 국제사회가 아, 북한이 아직도 로켓 기술이 이렇게 떨어지나? 아.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뭐 체제 선전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번 발사를 성공시켜야 되는 예. 급박함이 좀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이번 발사가 성공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지금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다. 예. 뭐 지금 얘기를 했고요.
한 시간 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이제 위성 관제소를 방문해서 예. 그 위성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만족했다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럼 올라가서 위성이 예. 작동을 했고 사진을 뭔가 찍어서 송신을 했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예, 그 뜻으로 지금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사진을 이제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그 사진을 봤는데 예. 모니터에 보면 뭐 괌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있는데 예. 또 상당히 조악합니다. 오. 실체가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평양에 있는 위성 관제소하고 예.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이제 만리경 예. 위성이 교신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미국에서 판정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좀 있으면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100%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미국에서도 공식적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본에서 지금 이 속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평가를 올라가는 속도로 계산했을 때. 예,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공해서 궤도에 진입해서 북한 정찰위성이 돌아다닌다. 이거 우리한테 위협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만리경 1호 위성을 가지고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위성사진 자체가 조악하고 예. 군사적 효용성이 좀 낮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리경 1호 위성 같은 경우는 북한이 차후에 본격적인 위성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버전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험을 해본 거다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만리경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나오겠죠. 1호라는 의미가 한번 테스트 예, 예. 의미가 있을 계속 성능 개량형 나올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예. 최근에 뭐 북러 관계가 밀착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북한으로서는 우주 발사체에 로켓 엔진 기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성에 들어가는 과학 장비들이 좀 성능이 좀 개선시켜야 그렇죠. 그게 있어야 뭐 해상도도 높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걸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에 들어가는 과학 장비들은 뭐 쉽게 하면 2호, 전자광학, 예. 그리고 뭐 IR, 적외선입니다. 예. 뭐 기상과 뭐 주야간 어떤 환경에서도 지상을 정밀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제 추정입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괌 쪽 위성 사진 보니까 뭐 구름이 같이 잡히더라고요. 아. 그럼 구름에 가려서 밑에 지상을 못 본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구름이 안 낀 날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정찰 위성의 특징은 이런 전자광학과 적외선이 중심이 돼야지 북한이 지금 지금까지 보여준 예. 단순 광학만으로는 정찰 위성의 효용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좀 봐야 되네요. 아직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요. 방금 전에 아까 영상에서 끝에 김정은 위원장 뭐 히끗히끗 머리 아까 제가 그냥 추정을 했습니다만 고민이 많았나 보다. 그래서 머리가 좀 저렇게 하얗게 됐나 보다 추정인데 그거와 함께 주목받은 게 사실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등등 이런 군사활동 현장에 딸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김주애. 근데 이번에는 모습이 없다 그러네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의미라기보다는요. 예. 지금 북한도 이제 3차 발사에 실패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아. 오늘 북한 아침에 노동신문이 발표한 내용 보면 아주 짤막합니다. 좀 뭐 엄청난 대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예. 발표한 게 상당히 짧아요. 북한도 지금 이 3차 발사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 확신했다면 예. 딸 김주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체제 선전을 위한 행사까지 벌였겠죠. 오늘 단순하게 지난 거 봐서는 예. 북한도 오늘 성공에 대한 확신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북한도 지금 저게 제대로 되는 건지 긴가민가 약간 이런 쪽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4차 발사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주 발사체라는 건. 예. 아무튼 우리로서는 자꾸 북한이 이게 미사일이건 무슨 발사체건 자꾸 쏘아올리는 거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예고를 했죠. 9.19 군사합의 이거 효용성도 없는데 이거 우리가 굳이 이거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오늘 정부가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거 효력 정지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하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는가 설명했는데 약간 뭐 군사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신종 국장님, 예? 우리 당국은 왜
군사합의 일부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을 한 겁니까? 일단 뭐 신원식 국방장관이 뭐 취임하기 전부터 예. 뭐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무효화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럼 그건 우리 군 쪽 당국에서는 계속 불만 제기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정찰동이 줄어드니까 기존에 있던 정보자산의 능력이 좀 제한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뭐 MDL 이남 쪽 20km 정도는 우리가 뭐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찰자 우리가 강점인데 예. 우리가 강점을 좀 포기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9.19 남북 군사합의가 뭐 지금 무효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이제는 무효화됐어야 됩니다. 이미 북한 자체가 지금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보면 그 해상 적대기 금지 구역이 있어요. 예. 그쪽 포사격을 하지 않기로 돼 있거든요. 예. 북한이 포사격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소형 무인기를 서울 수도권 상공에 침투 도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 전에 했어야 됩니다. 벌써. 근데 지금 이제서야 뭐 지금 얘기하는 데에서는 좀 예. 뭐 저는 뭐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북한에 지금 여지를 남겨뒀죠. 지금 뭐 군사 남북 군사 합의에서 가장 소프트한 부분들, 예. 정찰기, 정찰 비행을 오늘 오후 3시부터 재개를 시작했는데 예. 앞으로는 또 소프트한 거 외에 또 남은 거 남아 있죠. 뭐냐면 MDL 신선생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 이건 아직까지 효력 정지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MDL 그니까 이 군사 분계선 그 주변에서 지상, 해상, 공중 이 세 부분 나눠서 거기에서 적대적 행위나 이런 걸 도발 행위를 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핵심은. 근데 이번에 공중 부분만 우리가 무효화하겠다, 효력 정지하겠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중 정찰 활동만 재개가 그러면 우리 정찰기 등등등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좀 탐지할 수도 있고 이건 가능해진 겁니까? 예, 네, 지금 무인기는 이제 오후 3시부터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즉각 지금 뭔가 되는 거군요. 뭐 지금 되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예. 예, 무인기가 비행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지상과 해상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 설명했는데 그 활동이군요. 공중에서 우리가 뭔가 정찰활동, 이거를 좀 할 수 있게 우리가 이번에 효력정지를 한 거다. 이건데요. 그런데 정치권 반응은 좀 갈리죠. 여당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뭐 일찌감치 무효화해서 되는 것이다. 이 반응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정찰성 발사 자체는 비판했습니다. 규탄하면서도. 굴구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역할이 있는데 왜 효력 정지를 합니까?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기란 교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실제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예. 안보리 어떤 그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당연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 긴장을 어떻게 보면 그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안전판 자체를 없애버린다? 예. 이것은 저는 아마도 악수 중에 악수로 기록될 것이다. 오.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아주 위험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응하는 조처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 이를테면 그 군사 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기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벌써 이제 이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예. 언제 어디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난번 1, 2차 발사 때에는 예. 사실 별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3차 때는 또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 저렇게 효력 정지라고 하는 카드를 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 예. 총선 국면을 앞두고 이번 어떤 위성 발사를 예. 하나의 명분으로 해서 보수층 지지를 결집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더욱이나 뭐 추가 상응 조처에 갖는 어떤 효용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조치로 보여집니다. 자, 신종욱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뭐 타당한 지적인데 좀 정치색을 빼고 다르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치색은 빼겠습니다. 예, 예. 많이 빼겠습니다. 저는. 예. 일단 오늘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이제 북한의 도발을 좀 보면서 예. 북한이 지금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쏘아 올린 거는 북한의 화성 17 ICBM과 똑같습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예. 북한이 2016년도에 세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의 엔진을 개발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80톤 포스의 백두산 계열 엔진을 예. 공개했었거든요. 예. 그 엔진이 위성 발사에 처음에 쓰이진 않았습니다. 예. 화성 15라든지 화성 17 ICBM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먼저 쓰고. 예, 거기에 먼저 쓰고 지금 우주 발사체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번 1차 발사와 지금 3차 발사는 다릅니다. 뭐냐면 3차 발사는 엔진이 4개로 늘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힘이 좋다라는 당연합니다. 뜻일 텐데. 예, 화성 17의 내 엔진 묶음과 똑같은 거죠. 예. 그럼 결국 북한이 오늘 쏜 건 ICBM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지금 남북한의 군사 합의라는 게 저는 북한은 계속 안전핀을 이제 꽂고 있잖아요. 계속. 예. 우리 입장에서 계속 이걸 계속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까에 대해서는 인내 시간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뭐 무인기 침투 도발 때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계속 이런 남북 군사 합의를 유지했던 거는 북한과의 어떤 말씀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고 예. 특히 최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신형 고체 엔진 연소 시험을 공개했습니다. 예. 북한의 엔진 시험 공개 의미는 곧 이제 우리가 신형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을 최소 2개월에서 4개월에 쏘겠다는 뜻이거든요. 오. 어차피 지금 북한의 도발의 어떤 스케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단지 북한은 우리가 그런 주장에 논리적 명분을 만들 뿐이죠.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뭐 9.19 남북 군사합의가 예. 지금 무효화되는 것에는 이미 많이 늦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즉각적인 대응은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북한은 뭔가를 했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부가 군사, 9.19 군사 합의 일부 조항, 공중과 관련된 그 활동에 대한 효력 정지였습니다. 오늘 뭐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좀 사실은요, 숨가쁘게 뭐가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